오늘은 우리 이제 마지막 스트레스 이제 남았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힘, 전단힘, 이제 보의 힘을 가하면은 여기 안에는 어떻게 돼? 전단힘 V와 모멘트 M 이게 작용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맞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스트레스, 밴딩 스트레스, 굽힘 응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거 굽힘 응력을 볼 때 갑자기 교수님이 수업 때 아니 또 1차 단면 모멘트, 2차 관성 모멘트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갑자기 아 왜 그런 거 배우냐, 그냥 교수님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그럼 갑자기 이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햄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해하고 좀 공부하면은 공부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 왜 배우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말썽이라니까. 네 번째 스트레스가 누르면 봐봐이. 지금 햄이 위쪽 부분을 햄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볼게요. 그럼 누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좀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쳐졌다 할게요. 그럼 밑에는 빨간색, 위에는 어때? 파란색.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느낌 와요? 뭐냐면은 여기 둘이의 길이가 어땠어요? 둘이가 길이가 똑같았잖아요. 파란색이랑 빨간색. 근데 여긴 어때? 여긴 아래가 길어진 거 보여요? 그 느낌 와요? 즉 아래는 텐살이 작용한 거야. 텐살, 인장이 작용해. 그리고 이 위에는 컴프레션이 작용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니까. 힘을 분명히 하나 집중하중 아래로 꽂았을 뿐인데 이 내부에는 두 가지가 작용해. 그래서 햄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빨간색을 이렇게 확대해 놨어요. 여기 오케이? 학생들 이해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이 뉴트럴 액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립선이 이 축이 있어요. 이 축을 기준으로 봐봐이. 이 위에는 컴프레션, 아까 말하니 컴프레션이, 그 다음 아래는 어때? 텐살이 작용해.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 네 번째 스트레스는 이 많이 포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말고사 때 이 응력 하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요. 근데 알고 보면 졸라 쉽다는 거. 이 중립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걸 알아야 여기서 위쪽에 얼만큼 떨어지고 아래쪽에 얼만큼 떨어지면서 그 인장과 압축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차 단면 모멘트, 또는 여긴 단면 자체가 로 밀도가 똑같다고 보면은 1차 질량 모멘트, 1차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배워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맥카데미의 민식혜입니다. 하루 1시간 역학 공부합시다. 자, 먼저 2D 도형에서는 이제 1차 단면 모멘트 설명하기 앞서서 중립축 또는 중립면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소개할게요. 우리 2D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죠. 볼을 이 2D로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힘을 이렇게 주면은 여기 중립축이 있는 거예요. 중립축. 이렇게 위쪽으로는 뭐가 작용해? 압축, 컴프레션이. 아래는 뭐 인장, 한글로는 인장, 영어로는 텐살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럼 3D로 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아까 선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3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면이 되겠죠. 이렇게 뉴트럴 플레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중립면. 오케이? 즉 중립축이랑 중립면이라는 개념만 알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도심이라는 거, 한글로는 도심, 즉 질량 중심, 도심, 그 다음에 무게 중심,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밀도가 같다면이. 그래가지고 이 도심을 찾아야 돼. 이 중립축이 뭐라고? 이게 센터 오브 매스라고, 질량 중심이라고. 그리고 센터 오브 에어리아, 중심의 면의 중심이. 그거 도심 찾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거. 이 면이 봐봐. 이게 사각형이면은, 이 사각형일 수 있잖아. 이 빔이. 이 사각형이면 앞에서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보잖아. 눈을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보죠. 정면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프론트 뷰라고 하는 거예요. 프론트 뷰. 프론트 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종류의 빔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I 빔이고 이거는 뭐 T자 빔이고 뭐 이건 복합 도형의 빔이겠죠. 이건 사각형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심을 찾을 때
이거를 이렇게 도심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여기 이렇게 여기가 어때요? 도심이죠. 여기 빨간색으로 해볼까? 여기가 X 바 Y 바 이런 도심이겠죠. 그리고 또 이거 I빔도 어때요? I빔도 여기가 가운데가 도심이겠죠. 여기가 X 바 Y 바 그럼 T자는 어떻게 돼? 조금 가운데긴 해도 이 위쪽에 있겠죠. 약간 X 바 Y 바를 또 이거 복합도형일 경우에도 약간 여기에 있겠죠. 여기 여기 이런데 X 바 Y 바 자, 이거를 찾아야, 왜 찾아? 여기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굽힘 응역에 대해서 배울, 다음 시간에 배울, 여기가 뭐라고? 여기는 압축이 일어난다고, 압축. 여기는 뭐라고? 이 중립축에서의 여기를 인장이 난다고, 인장. 동시에 난다고. 이게 중립선이야, 선이. 여기가 중립선. 이런 중립선을 찾아야, 위쪽으로는 압축, 아래쪽으로는 인장. 그걸 찾기 위해서, 1차 단면 모멘트를 구하는 것, 즉 도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하나만 예제로 쉽게 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겠죠, 맞죠? 왜냐하면 정역학에서 많이 했어요. 햄도 정역학에서 별의별 거에 도심을 찾아줬어요. 햄이 링크도 달아줄 테니까 혹시 정역학을 햄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은 또 한번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 링크를 달아줄게요. 먼저 하나에 어떻게 푸는지만 봅시다. 자, 복합도형의 도심 어떻게 풀 거냐? 봐봐. 1ST라는 말은 1차 이너시아의 모멘트, 1차 단면 모멘트 또는 1차 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단면이 관성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자, 그러면은 버스트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 뭐라고? 컴플렉스 쉐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도형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T자 하나 풀어볼게. T자. T자 어떻게 풀어? 자, 이렇게 T자가 이런 식으로 있지만 어떻게 해? 이렇게 자를 수 있죠. 여기에. 여기 이렇게 자를 수 있죠. 자르면 어떻게 돼? 여기 하나 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이 면적과 각각의 도심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우리는 사각형의 도심은 여기인 거 알잖아. 여기 무조건. 또 사각형의 도심은 여기인 거 알잖아. 이해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면적과 도심을 찾아준 다음에 전체 도심, 합성도형의 도심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풉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전체 도형의 합은 뭐라고? A1 더하기 A2. 우리 옛날에 질량 중심, 이게 질량이었을 경우 어떻게 돼? 우리 M은, 토탈 M은 M1 더하기 M2 해가지고 우리 이 대문자 M 해가지고 옛날에 질량 중심 구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완전 똑같아요. 오케이? 복합도형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도심 구하기 쉽게 잘라야 돼. 그럼 여기서 하나 풀어봅시다. 이것만. 어렵지 않아요. 자, 풀어보면은 아무거나 한번 잡아도 돼요. 그 좌표를. 나는 여기를 잡을게. 그냥 학생들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좀 귀찮아하더라도 여기를 잡을게. 원점으로. 이해돼요? 자, 원점을 여기로 잡았어요. 여기 원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A 면적은 몇이야? 여기가 10이니까 이쪽이 몇이에요? 30이죠. 그럼 여기 몇? 10이니까 면적은 몇? 30 곱하기 10 해가지고 300. 이게 밀리미터의 제곱이. 그 다음 여기 도심은 어떻게 돼요? X컴은? X컴은 여기네. 여기. 이해돼요? 그럼 30이니까 15. 15, 몇? Y는 몇이에요? 여기 50 더해줘야 되고 5 더해줘야 5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면적은 어떻게 돼? 이쪽 10이고 이쪽 50이네. 그럼 500. 500mm의 제곱. 오케이. 도심도 쉽게 찾죠? 어떻게 찾아? 이쪽이 10, 15. 15, 자, Y는 몇? Y는 50이니까 25.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무게. 자, 전체 무게는 몇? 전체 면적은 800이죠, 800. 그래서 첫 번째 건 800에 이 X반은 이걸 점질량으로 보는 거야. 각각의 다 점질량들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A1이 몇? A1이 300. 300 곱하기 15 더하기 몇? A2는 몇? 500 곱하기 15. 그래가지고 X반은 사실 안 구해도 이 800인 거 알겠죠? 아, 이게 15인 거 알겠죠? 15. X반은 어차피 여기일 거 아니야, 당연히. 이해돼요? 자, Y바가 문제잖아. Y바. Y바는 어떻게 구해? Y바는 800에다가 Y바는 자, 여긴 어떻게 돼? 300 곱하기 Y바. 300 곱하기 55 더하기 500 곱하기 25. 15. 오케이? 이건 구해 봐야겠죠. 햄이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Y반은 36.25가 나와요. 오케이? 자,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네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라는 거예요. 자, X반, 이거 답은 뭐라고? X반은 15고, 그 다음 Y반은 뭐? 36.25. 그럼 즉, 여기서 15, 여기 15, 36.25. 여기 정도겠네요. 여기가 도심이라는 거. 15, 36.5. 좌표를 어딜 잡든 상관없어요. 여기로 잡았으면 X반은 0이 나왔겠죠. 오케이. 여기 이렇게 잡았으면이, 좌표를이,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으면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걸 링크도 달아줄 테니까 여러가지 복합도형 관심 많으면은 그 보세요. 그리고 책 뒤편에 이제 아펜딕스 브로그로 해가지고 책 뒤에 가면 다 나오죠. 뭐 사각형 도심, 삼각형 도심, 원형 도심, 그 다음 반원, 그 다음 뭐 이런 거, 부채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 다 공식처럼 적어놨거든요. 이거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시험은 나올 거 뭐밖에 없어? 시험 보면 아이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T자, 오케이? 그 다음 사각형, 뭐 이 정도예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낼 경우는 거의 없다고만 보면 되고,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세요. 핵심은 뭐다? 오늘 배운 것 중에 핵심은 이거 도심을 왜 찾아? 이게 중요해. Y를 알면은 공부가 쉬워지죠. 이렇게 왜 찾아? 찾는 이유는 위쪽으로는 뭐? 컴프레션, 아래쪽으로는 뭐? 텐살 컴프레션, 그 경계점이 되는 뭐냐? 응력. 다음 시간에 그럼 응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이 도심 이해하고 혼자 한번 책에 나온 거 왜 구하는지 한번 보시고 풀어보세요. 이해돼요? 오케이.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